이걸 시켜. 오케이. Before it stops just there. 이걸 시켜보네. 테이스팅 할 수 있는 거고요. regional appellation, okay? After, yes. You've got the name of the village appellation. To make your mouth, yes. We begin by the Bourgogne. The name Les Cities is the name where the winery is located. So we begin like this for you. Yes. Okay. We begin by the village appellation. So it's a blend of four plots close to Meursault. It looks like a Meursault style, you know? Ah, okay. Okay. And after, before your starter, I give you 6잔 테이스팅과 9잔 테이스팅이 두 개 나뉘는데 6잔 테이스팅은 처음엔 기본 부금이랑 9잔 테이스팅은 젤소 베이스의 기본 와인이라고 합니다. 2018년도 빈티지를 주셨는데 대놓고 미취한 느낌이 하나 나고 아마 열리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고소함이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앞에 기본 불고뉴 스타일 한번 향을 맞춰볼게요. 첫 번째 잔은 앞에 있는 기본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셔보시죠. 오, 저는 이게 완전 다르죠. 에시두 곡수는 아마 대놓고 메르소 느낌이 날 것 같아요. 드셔보시면 거의 고소함, 파워풀한 고소함이고 산도도 너무 잘 맞춰줘서 처음 시작을 하는 게 좋은 와인이었고요. 이번 이제 음식 한번 먹을게요. 첫 시원한 스푼. 신선하지? 진짜 빨리 마셔야 되죠. 잔 수가 우리 둘이 합쳐서 15잔이라서 15잔이면 900ml 한 대왕 좀 넘는 분이에요. 음식은 뭐 그냥 기본 그냥 느낌일 것 같아요. 35유로. Okay. A village appellation. Okay. This is a village just after Chassagne-Montrachet. Fruity, really easy to drink. Saint-Aubin, premier cru. And this plot, Charmois, is at the top of the hill. The golden triangle. Okay. So you've got the Chassagne-Montrachet on the plot Les Pierres. After we are in Puligny-Montrachet, you don't have the name of a plot because it's a blend of 20 plots in Puligny. This is Meursault on Les Méchavaux, kind of limestone, totally different. Yeah, okay. Here in Chassagne it's pink, so it's really fruity. Here it's white, so it's more mineral. Uh-huh. And here it's more yellow, so uh-huh. It's more buttery and creamy. 두 번째 와인 토스가 나왔습니다. 인터레스팅하게도 저희가 잘 아시는 거는 2018을 전체 다 비교할 수 있게끔 나왔습니다. 사샤뉴 몽마실, 프레디 몽실, 예르소. 지금 소믈리에가 표현하기에는 되게 옐로우한 계열, 그 다음에 사샤뉴 몽마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프리티한, 그 다음에 프레디 몽마실 같은 경우에는 미네랄리티를 좀 느낄 수 있다. 전체적으로 2018년이 되게 더운 빈티지여서 어떤 뉘앙스를 줄지 모르겠지만 메르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북쪽에 있는 땅을 사용했다고 해서 좀 더 프레쉬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상태인가요? 첫 번째 달. 맞아요. 오크하거나 이런 유치한 감이 확실히 2018년이 되게 비교되게끔 차이가 있고요. 샤몽을 한번 마셔볼게요. 예전에는 되게 샤샤누가 되게 날카롭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플리니가 좀 더 날카로운 면이고 좀 더 미네랄리티가 더 넘친다? 그거에 비해서 좀 샤샤누는 강렬하다기보다는 화사함이 좀 그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플리니만 먹어도 요구르트감이 너무 그러고 나서 쌍뚜나를 먹으면 비슷한데 좀 더 심플한 느낌이 있고 생도방은 좀 더 좀 약간 짭조름한 느낌? 아니면 메르소? 지금 마시는 이 메르소는 되게 아까 말씀드린 북부 쪽에 있어서 좀 더 프레쉬한 느낌이 있었는데 산도감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있고 크리스피한 느낌까지 더해져서 과연 이게 메르소인가? 느낄 정도로 되게 맛있습니다.
이게 메론이랑 하몽, 이게 자, 하몽이랑 같이 준 것 같은데. 고소한 견과류가 들어간 메론 스프. 메론 알갱이까지 같이 있고. 코파가 중심 부분을 숙성한 건가? 그럴 건데, 기름층이 같이 안에 다 있어가지고, 먹기 되게 맛있거든요. 아마 생각하시는 하몽이랑 그 메론 딱 같이 그 느낌인데, 그거랑 비슷한 뉘앙스로 전체를 했거든요. 진짜 맛있다, 코파. 같이 먹으라고 줬으니까. 이 집 맛집이네. 향이 그 정도까지 심하지 않은데, 이 끝향이 염소 지지향이지만. 뺏어 그거 아니야? 맞는 거 10이라고 써야 되는데 아 10인 거 같지? 고치즈 약간 좀 부담스러운 그런 양수도 있고 했었는데 물론 잘 약간 잘 드시네. 토마토를 먹으니까 진짜 주먹 같아. 프랑스 토마토 약간 미쳤어요. 당도 좋고 산도 좋고 물론 한국 토마토 짭짜리 토마토 죽죠. 봉수 봉수 Bienvenue à la maison Patrick Lefebvre donc tout va bien. Perfect. So you have time to visit the different village or something? Château de Merceau? Oui. The cellar is fantastic. Really? The wine is... No. Just off. No. But the cellar is from 11th century or something. It's fantastic. Take 9 wine? Yeah. Take 9. Take 6. Of course. Six. You take 6? Yes, 6. Because we share this, the bowl. This one, we buy the grapes. Uh-huh. This one is our own vine. After the dessert, if you want to make it with this lovely girl, it's very nice to her. You take a glass of water. Yeah, sure, sure. Thank you. Thank you to you. Oh, it's so good. Chachanou, Bullini. I'm going to put it in. 씁쓸한 맛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아, 샤샤냐 몽이시다, 뿌리 몽이시다 이 정도 급이라고 느껴지는 거는 제가 느끼기엔 쌉싸름한 맛? 씁쓸한 맛? 그런 뉘앙스가 확실히 적어져요. 끝에서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샤샤냐랑 뿌리니를 비교하자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먹고 나서 아마 저한테 나올 애가 있었네요. 생토방 메르소도 다시 이제 먹어볼 수 있겠네. 메르소 두 번 나오는 것들은 쭉쭉 먹도록 할게요. 한몽에 메론을 되게 어울리지 않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되게 따르는 때가 많아서 워낙에 또 친구인 요리 담당이자 와인 담당이자 가게 담당인 우리가 올리브유를 적당히 뿌려주면 그게 되게 중간에 되게 잘 매끄럽게 많이 어울린다고 진짜 건강을 잘 유지해야 돼요. 지금 여기 80대로 보이시는 분들이 이제 보틀 하나씩 시켜서 드시고 계시는데 너무 좋아요. 맛있어. 맛있어. 시원상큼한데 고소함이 더해져서 상트니 와인을 한 번씩 사곤 하는데 가성비가 일단 좋으니까 기대치가 낮아서 불고뉴 스타일? 아니면 뭐 일단 샤르도네를 먹고 싶은데 꿀떡꿀떡 먹고 싶다 그럼 뭐 먹을만 하죠 사실. 룰리, 상트네 이런 지역들은 뭐 가격 부담 없이. 아 근데 나는 음식점보다 가격 대비하면 정말 가격 대비 좀 미친 것 같아. 어떻게 35유로 쓰지? 불고니에 방문하실 분들은 진짜 추천드립니다. 오케이. 숙제 예약하고 식사 예약하고 저희는 내일 그냥 와보니까 와이너리 투어가 있다 그래서 10시에 집합해가지고 11시 반 끝나는 걸 예약을 했거든요. We start with the Merceau, Méchago, okay? After Chassagne Moraché, premier cru, on the Clos Saint-Marc. And it's 14, but it's still really fresh. Saint-Aubin, premier cru Charmois, first, 2018. And after, we do the same, madame. We finish with a special plot. So, Puligny Moraché, premier cru, refaire, 2018. Mm-hmm. And property. 같은 거네, same. Come on! Thank you. Thank you. 플리니 몽라시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메르소의 밭과 매우 근접해 있어서 믹스터된 그 토양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좀 더 메르소의 느낌을 살린 그런 플리니 몽라시가 아닐까 약간 싶습니다. 아, 2014 플리니 몽라시의 프리메크였는데 나가. 샤샤냐 몽라시가 프로티함이 더 강하다고 했는데 이건 진짜 미네랄리티가 더, 정말 더 강한 느낌인 것 같아요. 아,
몽라시 쪽에 그 샤샤몽라시나 푸딩 몽라시 그런 그 특유의 그 뉘앙스에다가 좀 더 고소하거나 리치한 뉘앙스를 더한 맛이 납니다. 이런 맛이 사실 진짜 베스트 아닐까 싶어요, 사실. 역시 메르소는 좀 더 너무 과하다 싶은 애들도 좀 있고 샤샤몽라시나 푸딩 몽라시나 너무 좋은데 리치함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지금 세 번째 와인인 폴리니 몽라 쇼피메크리 포트라고 하는 그 밭은 정말 추천할 만한 와인인 것 같습니다. 일곱 잔의 화이트와 두 잔의 레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학가라서 왠지 가격을 따져보고 싶긴 한데 10ml에 이걸 이렇게 이걸 더해서 아 손해네요. 차이가 한 33% 차이나. 혹시나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한 잔씩 다 따로 시키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슬퍼서 지금 잘 안 넘어가요. 많이 계산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파리가 물론 그건 오지갑니다. 슬픔을 다시 뒤로 한 채 좀 먹어보도록 할게요. 못 보겠네. 어디 갔습니다네? 닭집이 맛있어. 내 맘에 진짜 오징어 약간 녹진한 그 내장 느낌이 아니 야채에 다 녹아있어서 아까까지 열받았는데 와인 때문에 170에 한 30, 40%, 40%면 5-60유로예요. 한마디로 한 7만원 막 손해본 느낌인데 오징어 한입 먹는 순간 그럴 수 있지. 좀 비리네요. 좀 제일 비스피한 생토반과 어울리지 않으면 얘는 안 어울려요. 확실히 그 오크 느낌이 적어서 그런지 생토반과 어울려요. 비린맥크 더래. 아까는 딱 비었는데 확실히 다른 거 먹으면서 해산물은 생토반 오리로 갑시다. 네. 참고로 육항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거 싫어할 수 있어요. 육항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여기 프랑스 와서 오리고기가 안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폴린이랑은 잘 맞다. 여기는 이 맛을 좀 살리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커서 좋아. 그리고 한국은 용납 안 돼. 요끼요? 요끼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 고기로 된 요끼? 머시룸으로 더해진 요끼인데 와 얘는 고기류가 진짜 이 화이트랑 잘 맞아요. 이 집 잘하네. 해보자. 뭐야? 백종원 약간 제 맛인 줄 알았어. 왜 이렇게 걔가 등급 동의합니까? 저는 아니요. 맛있긴 맛있는데 난 추나 때문에 추나랑 푸아그라요. 작셀 근데 얘 좀 안 맞춰서. 근데 거기는 가격이 막 2.5배였잖아. 가격으로 따져서 여기 이게 좋은 줄 아무도 못 이겨. 여기는 평수가 다 둘둘이잖아. 제가 어저께까지는 복장이 격 떨어져도 되는 복장이었는데 오늘 안 돼가지고 오늘 안 돼. 지금 여기 다 설치한 거야? 전 베스트까지 입었죠. 로커스의 지현이 형이 생각나네요. 로마네 꽁띠 앞에서 로마네 꽁띠 먹어야 된다고 말하는 형들이 생각납니다. 제 신장 팔아도 못 먹을 것 같긴 한데. Okay, near the Isle of Corton, where the Grand Cru are located in the Sri Valence, and it's 2017. In 2017, for me, it's the last balanced vintage of the decade. After, it's really sunny. Ah, sunny. 2017 is a yeah. suitable to drink. Of course. You're so cute. Yeah, I love you. Oh, he has his own Instagram. So I'm the face famous man. Yeah, he's way there. 나 약간 SNS 하는 사람이 그렇게 아닌데 사실 이게 찍고 있어가지고 여기 와우. 완전 초코 덩어리. 아 근데 마셔보면 콧말은 확실히 더 파워풀하고 탄닌감이 파워풀한데 그냥 산도감과 이게 장난이 아니야. 색다 베리베리.
샤샹냉 몽라시의 루즈가 먹기 편하다는데 먹기 편해. 우리가 일단 디저트를 먹어야 했어. 디저트 얘는 안 맞아. 내가 보기엔 디저트를 이길 수가 없어. 샤바시입니다. 그냥 뭐 샤바시는 맛있다. 자두 안쪽에 그 살. 그냥 플럼도 아니고 미라벨처럼 좀 작은 자두. 미친 초콜릿 무스까지 한 번. 이런 거 진짜 잘 안 먹네. 레몬 헤이즈넛이죠. 상큼해? 허브 맛이다. 페퍼도 들어있고 밑에도 달라. 깊이 같이 먹어야 돼. 한 번에 품어야 돼요? 아, 노란색이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느껴진다. 자스민이 느껴져야 되는데. 느껴져? 과자. 알록스 코르똥이랑 지금 샤샤메 폭라시 포마르가 지금 세 잔인데 포마르는 풍기는 뉘앙스가 확실히 달라요. 제 생각에 이게 내추럴 스타일의 되게 고급스러운 파마, 머리 파마할 때 나는 그런 향? 그 향이 사실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나머지에서는 좀 그런 게 덜하고 약간 달달한 풍미가 얘도 살짝 있어요. 달달한 과실미가 좀 있다라고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다른 느낌이 지배죠. 알락스 꼬락송은 그 아까 말한 그런 과실 풍미보다는 좀 더 날카로운 베리라고 말하는 게 아마 산도 있는 그런 베리들을 그런 느낌의 베리를 말하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디저트는 이제 다 먹어. 사실 디저트 그거 먹네요. 맛있긴 한데 이걸 먹으면 레드 와인을 못 먹어요. 이게 좀 달달한 거라서. 오빠 랜덤으로 해봐. 내가 뭐가 더 좋은지 섞어봐. 아, 섞어봐. 놀랍게도 정확히 아는 거 맞아? 지금? 몰라요, 몰라요. 아, 진짜. 일단 합격. 진짜 지금 영상 보고 아는 걸로. 저 진짜 모르겠어 이제. 샤몽이랑 알락스 꼬르똥 지금 준 거가 뉘앙스가 비슷해요. 되게 웃긴 게 알락스 꼬르똥은 한 잔에 12이고 한 병에 76이야. 근데 샤몽은 12고 49야. 18. 알락스 꼬르똥이 얘일 가능성도 있어요. 색깔이 달라. 얘가 달라. 핑크야, 그치? 근데 이렇게까지 색깔 차이가 나나? 그냥 잠깐 놔둬. 그냥 마셔야겠다. Sorry for the machine, but it's better to keep it warm. Thank you. Thank you. Welcome. 네, 마지막 잔은 글라스 와인으로 따르 몽라쉐를 시켰습니다. 향만 맡아줘. 진짜? 살짝만 소닝할게요. 병원을 시켜야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상당히 부담이죠, 사실. 부드럽고 입안에서 시트러스 물론 파인애플, 모과 뭐 이런 느낌까지 다채롭게 흘러들어오는 그런 뉘앙스. 게가 볶아져서 약간 기름이 짜여졌을 때 향 나오는 그런 풍미가 밀도 있게 들어온다고 느껴지는 지금 풍미입니다. 바로 마시게 너무 아쉽네요. 12만 5천 13만 원이에요 한국. 그래서 향으로만 먹고 있어요 지금. 가격이 나쁘죠? 이쪽 와인들은 다 특유의 와인이라고 하잖아요. 프랑스 지금 기준 너무 올라가서 사실. 맞아.